해방 후에는 목포시청으로 쓰기도 했고 74년도에는 시립도서관이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원이었지만 지금은 근대 역사관으로 인해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아무리 불행한 역사지긴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바뀌어서 근대 역사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. 일제가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의 폭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.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손으로, 호미로, 곡괭이로 파괴했던 어떻게 보면 어떤 수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. 일본은 그 유달산 아래 이런 동굴을 만들어 놓고 방공을 해 놓고 또 고아도에도 한 20여 개 정도 이런 방공호를 파놨습니다. 네, 제가 잘 모르던 역사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 역사를 얘기하고 또 역사 얘기하면서 어떻게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. 좀 역사에 대해서 다시 와닿는 마음이 좀 더 컸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에서 본 거하고 다 합쳐져서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역사하고 가까워지는 마음이 있어요. 그전에는 이제 보존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근대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같이 친숙하게 근대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체험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 보존보다는 활용함으로써 문화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만이 현재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사실은 일제가 우리에게 어떤 만행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그 어떤 사실들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양척식 건물입니다.
지금 이제 근대 문화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 버무리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근대 문화의 쪽에 보면 이쪽에 그 적상가옥도 있고 일본 그 근대 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그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우리가 진짜로 그 옛날에 했던 당했던 그 일을 못한 그 나쁘게 한 사람들도 잘 둬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안 하는데 그런 건 처음부터 없애버렸거든요. 그런 걸 없애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린애들이 배울 게 없고.